와, 농막 부럽다. 부러우면 저도 할 수 없다. 솔직해져야지 뭐 힘이 있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우발입니다. 마이어는 농촌도 아니고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중간 어떤 위치 정도 애매한 지역입니다. 아, 여기는 전체가 그린벨트에 걸려있고요. 저것이 풀리기만을 상당히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엎드려서 아마 매복 중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그린벨트 지역은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마치 금단의 표지라고나 할까요? 서로 그냥 눈치만 살살 보는 그런 이상한 표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약간 좀 건드려보고 있습니다. 원래 쓰러져 있었어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아마 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서 저거를 쭉 찾던 모양입니다. 그린벨트가 안 풀리니까 아마 성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무심한 계곡은 말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설건축물, 일명 농막입니다. 자, 여기 가끔 오다가 보면 주인이 지인을 불러놓고 고기를 꾸봐 자신은 아지트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옆에는 상추가 종류별로 있던데 요즘은 뭐 배차, 파 뭐 이런 게 심어져 있네요. 주인장님이 놀기에는 딱 좋습니다. 의자, 테이블, 싱크대까지 올 세팅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도시인들 특히 오륙도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저기 아마 필요해서 하나 둘 모아서 갖다 놓다 보면 그냥 막 나중에는 막 한 살림이 거뜬하게 차려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막 맑은 계곡물도 바로 옆에 끼고 있으니까요. 바로 옆에도 이웃 농막이 있습니다. 좀 더 규모가 크고 뭐 집만 잘 꾸며 지었으면 그냥 산속의 별장입니다. 여기도 차가 출입할 수 있는 길까지 있고 대문에서 저 본가까지 집이 좀 깊숙하게 있어서 상당히 뽀대가 납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고요. 저 안에서 뭐 뭐를 해도 잔치를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심심하면 텃밭도 가꾸고 고기도 구워먹고 저는 생활하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데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보면 막 운동기구도 하나 갖다 놓고 연통 보이시죠? 저기 나무를 떼어서 저 안에서 따뜻하게 친구들하고 앉아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완전 부럽. 아, 저기 검은 점들 모두 농막 또는 재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건데요. 대부분은 농막으로 보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리산 마을이라 속여먹어도 여러분이 뭐 속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주머니들이 약 한 3-4명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좀 부럽기도 하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컨테이너 하나 갖고 갖다 놓을 땅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생각이. 어째 이리 나는 복도 없을까. 그 땅 한떼기만 좀 남겨놓고 갔으면 남들 다 남겨놓고 간 저 땅 한떼기 어째 저런 것도. 에이그, 막 내가 말을 말해야지요. 요즘은 전원주택 팔리지도 않고 막 짓기도 좀 부담스럽고 전원에 몇억 투자했다가 반도 못 건져간다는 사실을 매체의 발달로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대안으로 농막은 여전히 관심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이 있으면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친구들의 아지트로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5-6도 정도 돼가지고 친구를 만나려면 호텔 하나 정도는 빌려야 제대로 놀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돈도 좀 주머니에서 많이 각출해야 되고 주머니를 좀 털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농막이 있으면 뭐 언제라도 거기서 모이자 이러면 거기가 바로 아지트가 됩니다. 농막이 있으면 당연히 친구들 중에 친구들의 중심에서 회장이나 총무 이런 거 하나 맡으면서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의 영상은 강발TV가 시청자분들의 경제생활에 큰 실패를 막는 데에도 보람을 가지고 영상 제작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전원에다가 되팔지도 되찾지도 못하는 수억 원의 돈을 시작할 때만 좋고 1, 2년 지나면 가기도 귀찮은 전원주택을 참으셔야 합니다. 또 남이 지어놓은 거는 쉬워 보여도 막상 내 집을 지었다 보면 그냥 10년은 늙어버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만 한 박스가 넘으니까요.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이 막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런 농마 이런 거는 뭐 충분하다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간혹 뭐 집에서 각시하고 살다 보면 말다툼도 하고 이럴 때 좀 집을 잠시 떠나고 싶을 때 여기 이런 농막에 와서 라면 하나 끓여먹고 소주 한잔하면서 신세타령 혼자 해도 나는 지금까지 왜 충분히 돈을 많이 못 벌었을까 이런 신세한탄을 혼자 하면서 시간 보내다 가면 됩니다. 자, 성이 나서 집을 막상 뛰쳐나와도 막상 갈 데는 없거든요. 자, 근데 농막이 있으면 정말 최고지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합니다. 자, 내용에 공감이 조금 되시면 구독까지는 안 바라겠지만 그래도 좋아요 하나는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